관악구 행운동 주민센터 옥상에는 근사한 정원이 꾸며져 있는데요. 형형색색의 꽃으로 뒤덮인 힐링 공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한 주민의 노력이 컸다고 합니다. 5년 넘게 정원을 가꾸고 있는 행운동 주민자치위원회 조정원 부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제 이름은 조정원이고요. 행운동에 산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행운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제가 5년 전에 이게 폐허가 됐던 아주 공간을 순수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한번 내 취향에 맞게 개발을 해가지고 정원을 한번 꾸며보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보통 하루에 7-8시간, 항상 7-8시간 이상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이 보이지 않는 작업이 없이는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버리고 순수한 봉사한다는 입장이 아니면은 이건 이런 공간을 만들 수가 없죠. 몇 년을 내다보고 씨를 뿌리고 뿌리를 심고 가꿔가지고 계절만 되면 꽃이 색색으로 다 바뀔 수 있게 이런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이 장미가 우선 여기에 메인이 되겠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가을 하얀 꽃이 지금 어우러진 꽃이 있습니다. 이게 데이지. 이 데이지는 다년생 국화이기 때문에 한번 심어놓으면 수십 년을 두어도 죽지 않고 계속 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직은 안 피어있지만 군데군데 지금 올라와서 내일 모레 한 2-3일 후에 필 준비를 하고 있는 백합이 있습니다. 이 백합이 좀 상징적인 것이 되고요. 군데군데 색깔별로 지금 군락을 이루고 있는 접시꽃 역시 아주 멋진 꽃 중에 하나죠. 이 접시꽃도 아주 멋있는 그 모습을 자라내고 있고 앞에 보이는 그 노란 꽃 이 어우러진 거 한련화라든가 또 달리아 뭐 각종 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민들의 일상이란 그렇잖아요.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르는 채 보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꽃을 가슴에 하나 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 주민들이 와가지고 우선 같이 공감을 하죠. 일단 와보면은 우선 가슴이 벅찬가 봐요. 모두 다 이 즐거움을 만끽하고 오셔가지고 차도 한잔 하시고 이 내력을 다 들으면서 너무 멋진 그 공간에서 한 번 오신 분은 또 찾고 이 사람을 데리고 해가지고 지금은 꽤 많이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100% 힐링 공간으로 지금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은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알려가지고 찾아오셔서 같이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행운동 주민도 물론 많이 오십니다만은 다른 동이나 관악구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여기를 알고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이 찾고 관악 구민 전체가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문난 명소를 좀 만들어야겠죠.